하나금융그룹이 오늘 오후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통합 데이터센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. 통합 데이터센터는 KB하나은행, 하나금융투자,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 계열사의 IT 인프라를 통합하는 시설로 오는 2017년 완공됩니다. 하나금융그룹은 계열사별로 분산된 IT 인프라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. 통합 데이터센터는 하나금융이 청라국제도시에 조성하는 하나금융타운의 1단계 사업입니다. 내년 상반기부터 인재개발원, 통합콜센터 등 2단계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.